네, 지금 이 시간 접근 가능한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정말 대박 기운이 느껴집니다. 요 정도면 상잡이 아니신가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포착했어요. 어제가 피플 바이오가 아니고 어제가 아타바이오였고 오늘이 피플 바이오가 장중 상한가 같더라고요. 수익률 32% 넘겼는데 이제는 현금화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포착이 됐었던 이수학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차 목표가 욕심 내볼까요? 네, 일단 두 종목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아타바이오가, 물론 좀 시간은 됐지만 제가 좋게 봐서 다섯 번 이상 본 코드를 통해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아주 멋지게 상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피플바이오가 멋지게 들어주네요. 사실 피플바이오는 제가 이제 신규 상향률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뒀던 종목이고, 공모가가 2만 원인데 17,000원대 되니까 본전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서 한414% 상승했고요. 마디마다 황미끼가 잡아서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네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지난번 5분도 다음에 상한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횡보할 때, 바로 23일 날,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다는데, 살짝 조정받으면서 오늘 멋지게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간 배경을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평선 밑집에서 밴드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모멘텀으로 본다라면 이 회사가 이제 원래 그 치매 치료를 저 치매 진단을 하는데 알츠하이머병이죠. 그것을 이제 혈액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경쟁사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한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오늘 아주 지금 좀 장이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상한가 오전에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전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예, 계속 스토링 홀딩하는 그런 그런 전략 좋아 보이고요. 다만 전고 쪽에서는 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소개시켜드린 황미끼를 잡았던 것이 바로 이소화하겠습니다. 이소화 같은 경우는 어제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 2차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 따라가지 말고 저점 있는 거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 오늘 변동성에서 이틀 동안 13%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은 전고점에서 이제 예의 갖추는 그런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엊그제 말씀 우리가 이제 저점을 잡았던 피플바이오 그런 자리에 있는 황미끼가 포착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릴 텐데, 한번 그런 종목 공략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피플 바이오는 일단은 조금은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학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자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황미끼가 포착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W 홀딩스 보니까 제약바이오네요. 피플 바이오처럼 상한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한가 기대, 글쎄요, 저는 상한가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자리가 너무 좋고, 기업 내용도 좋습니다. 일단, 회사 내용부터 소개시켜드리면, JW 그룹 다 아시죠? 뭐, JW 중해제약, JW 생명과학, JW 또,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수액 있잖아요. 뭐 수액에서 국내에서 점유율이 40%나 되니까 거의 독과점을 볼 수가 있죠. 그 유명한 제이그룹 그 지주사고요. 특히 이제 그 JW 생명과학이라든가 JW 중해제약,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통풍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항상 있고, 또 일부는 라이센스 아웃 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시카가 되겠죠? 이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서초동 있잖아요. 남부소나무 그 서초동에 땅값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또 미국 판매 채널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홀딩스가 상당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K 바이 저 저기 JW 바이오 사이언스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폐혈증 진단 키트, 아까 제가 이제 그 피플바이오가 그 치매 치료 혈액을 올수 있는 진단 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그 JW 바이오 사이언스는 폐혈증 진단 키트를 내년 상반기
품목화가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왜 오늘 황미끼가 포착을 했냐면 이평선 밀집에서 아까도 이제 제가 우리 피플밥의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평선 밀집에서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뭔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캔들을 보게 되면 양봉 3개 적산병 다음에 어제는 거래가 감소해서 윗선 밑거래 패턴의 음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그 다음날 양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물벽을 결정적인 매물벽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수적으로 보아도 6,500원, 7,000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주봉을 보아도 이게 이제 어떤 바닥은 탄탄히 다졌고 여기서 이제 저의 역헤드 숄더에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보다는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주 6,100원 그 내외에서는 매수가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저는 7,000원까지 개인적으로 봅니다만은 일단 전고점에서는 또 한번 예의를 갖출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ABC니까 한 6,500원까지 단기로 보시고 손절은 널널이 전저점 한 5,000원 정도 하이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네, JW홀딩스 오늘 포착이 됐고요.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길게 봤을 때 7,000원 가능한데 일단 6,500원 목표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중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